마이맨션의 집사녀 유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마이맨션 촬영을 라방을 틀었는데요. 저희 마이맨션은 생방송 아침엔 8시 반, 화요일날 8시 반에 방송되고 있는 거 아시죠? 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마이맨션을 위해서 저희가 한달음에 달려왔는데요. 오늘 이곳은 청주에 있는 청주 미호천이 흐르는 곳에 정말 멋있는 비우고 닮다라는 뜻을 가진 비담집이라는 곳에 저희가 놀러 왔어요. 어떤 집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 라방에서는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생방송에서 더 많은 이야기는 다다음 주 화요일 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마이 맨션 MBC 충북 생방송 아침에 화요일 코너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청주 미호천이 흐르는 곳의 비담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와, 앞집에는 안개가 있더니만 이제 또 해가 반짝반짝 빛나고 있고요. 여기 살짝 옆 보시면 정원의 데크에 나무를 심어 놓으셨대요. 이게 백령홍 나무인데 여름 8월부터 10월까지 한 3개월 정도 오래 피는 꽃이래요. 그래서 빨간 꽃이 예쁘게 피고 있고요. 자, 이쪽으로 오시면 이 집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거실이 펼쳐집니다. 보시면 여기가 프론트 도어라고 해서 프론트 도어가 맞나요, 선생님? 폴딩 도어, 죄송해요. 프론트 도어는 앞이죠. 폴딩 도어에서 이렇게 접이식 문인데요. 미호천이 앞에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집에서 이런 물이 보이는 뷰를 볼 수 있는지. 그리고 부엌은 우드 느낌의 이 조명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조명도 하나하나 우리 오늘의 주인공이 다 세심하게 선택을 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예쁘죠? 그리고 자, 여기는 이 조명과 함께 거실, 소파까지. 이게 거실이고요. 여기 앉아서 이렇게 뷰를 바라보시기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시범을 좀 보여드리면 선생님이 아마 이렇게 앉으셔서 이 흔들을 때 앉아서 이렇게 컨텐츠 탁 하면서 이런 여유를 즐기는 거죠. 여러분, 마이맨션에 오시면 저도 이런 걸 대리 만족을 하고 있답니다. 지금 아마 카메라에서는 제가 보고 있는 그 관점대로 이렇게 보이고 있을 거예요. 풍경이 너무 멋있죠. 그리고 밤 되면 저 앞에 이제 시내에 멋진 야경 불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대요. 네, 반갑습니다. 손은 들어드릴게요. 안녕. 이분 회식 우리 해식 씨가 일하는 도중에 저희 라방을 또 시청을 하고 계시네요. 저희 2층이 진짜 멋있거든요. 맞아요. 제가 여러분 2층을 소개해드릴게요. 2층은 거의 잡지 수준입니다. 진짜 최고예요. 2층에는 정말 흔히 킬링 포인트라고 하죠. 킬링 포인트들이 정말 많고요. 올라가는 이 길도요, 원래 블랙으로 하려고 하셨대요. 이런 철도. 근데 화이트로 바꾸시면서 훨씬 부드러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2층에 올라가면 이제 부부의 침실. 이 먼저 나오는데요.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짠! 와, 일단 베드가 두 개고요. 보면 이게 이중 매트리스로 되어 있다는 베드. 그리고 불을 켜볼까요? 자, 여기가 남편만의 서재. 남자들이 동굴 속에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주인공 분께서 동굴을, 남편만의 동굴을 만들어주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예뻤다고 느낀 건 이 벽 쪽인데요. 벽에 스탠드 대신에, 침대 옆에 스탠드 대신에 이런 예쁜 그런 조명? 펜던트 조명을 직접 이것도 색감을 다 이렇게 골라서 베이비핑크랑 약간 어두운 블루랑 이렇게 매칭을 하셨대요. 그래서 보자마자 저랑 피디님이랑 아, 진짜 예쁘다! 잠 오는 집 공간으로 만들어 놓으신 보지 부부의 침실입니다. 진짜 예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정말 이거 놀라실 텐데. 아, 보여드려야 되나 모르겠네요. 너무너무 부러운 공간인데요. 일단 살짝 드레스룸의 맛보기가 있고, 네, 여긴 드레스룸. 자, 여기가 정말 진짜 대박이에요. 저를 따라와 보세요. 자, 여러분. 짠! 욕실 진짜 정말 최고죠? 와, 여기 이렇게 그 물이 흐르는 미호천의 풍경을 보면서 이렇게 목욕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호캉스 가면 막 이렇게 물 있고 막 창문 보이는 풍경에서 막 이렇게 여기 막 거품 목욕하면서 장미잎 띄워놓고 와인 한잔 하잖아요. 그걸 집에서 항상 이분은 하신대요. 따님이랑도 이렇게 물장구 치고 장난도 치고 이런 공간이라고 하는데, 제가 사실 여기서 한번 목욕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피디님이 혜정아 너 오늘 목욕신 할래? 라고 하실 정도로 정말 이 공간이 저는 좀 욕심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 물이 있어서 제가 들어갈 수 없는데요. 이렇게 욕조도 되게 심플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이 집이 특성이 비우고 담다여서 그런지 심플하게 비울 건 비우고 담을 건 담는 그런 집인 것 같고, 아 여기 또 여기서 바깥을 보면 굉장히 예쁘다고 보실래요? 와! 집안 틀이 이렇게 약간 지붕 모양으로 틀을 만들어놔서 그냥 풍경이 아니라 액자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풍경인 것 같아요. 되게 멋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곳은, 나오셔도 돼요, 선생님. 반대편 가시면 돼요. 아기 방인데요. 정말 예뻐요. 비켜줄래요, 오덕씨? 아니면 인사를 하던지요. 짠! 이제 곧 촬영을 하기 위해서 장미를 갖도록 했는데, 아이방이에요. 아이방, 아이가 파란색 계열을 좋아해서 이렇게 파란색 느낌으로 쭉 꾸미셨다고 하고요. 저희가 또 반한 공간인데요. 타일까지 너무 예쁘죠? 그리스 느낌. 마치 맘마미아에 나오는 그런, 맘마미아에서 그 딸 화장실에서 막 이렇게 막 목욕, 여기서 막 세수하고 이랬던 그 신이 나올 것만 같은 그런 욕조고요. 그리고 이런 등도 보시면요, 깃털이거든요. 아이를 위해서 깃털 등을 이렇게 만들어 두셨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명 하나하나 다 직접 구비를 하시고 인테리어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흔히 책상도 두지 않으시고 원탁으로 둘러앉아서 할 수 있게끔. 보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좀 담겨져 있는 그런 공간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이렇게 풍경이 보이고 집의 구조가 보이죠. 밑으로 내리면 여기 거실 나무 있는 쪽이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예쁘죠? 네. 저희가 이렇게 비우고 담다의 비담집인데요. 비담집에 저는 비우는 건 이런 공간들이나 이런 걸 비웠다고 생각하니까 담는 건 뭘 담지? 궁금해서 여쭤봤거든요. 담는 게 그 뭐라고 선생님? 시간을 담고 풍경을 담고 삶을 담다 해서 비우고 담다라는 뜻의 비담집이래요. 너무 예쁜 이 집에서 저희는 힐링을 하면서도 즐겁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요 이렇게 예쁜 집이 많은데 언제든 다 우리 집도 예쁘다 하신 분들은요 저희 마이 맨션 팀에다가 그 메일 보내주시면 돼요. 마이하우스 3040인가요? 네. 마이하우스3040@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되고, 전화도 가능하니까요. 저희 예쁜 집 많이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자, 저희 본방송은 매주 화요일 아침 8시 30분 생방송 아침엔 화요일 마이 메인쇼 코너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전 그럼 이만 인사드릴게요. 마이 메인쇼!